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에 아마존에서 출시한 파이어 HD 8인치 모델과 2019년에 9세대로 출시된 파이어 7둘 중에 무엇을 구매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성비 태블릿으로 유명한 두 제품이기 때문에 7인치와 8인치 중 무엇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기가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인치 모델은 94.99달러, 7인치 모델은 49.99달러인데 세일이 들어가거나 하면 가격 차이는 좀 있겠지만 8인치 모델의 가격이 7인치 모델의 거의 두 배이기 때문에 정말 가격만을 생각하신다면 7인치 모델을 구입하셔야 할것 같고 5,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8인치 모델을 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허접하지만 제 리뷰를 끝까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14, 128, 9.7mm. 두께는 0.1mm 차이라서 크게 큰 차이는 없고, 둘다 구라 베젤이 심해서 손에 쥐고 화면 볼때 화면이 터치되는 일이 없긴 하지만, 베젤이 점점 없어지는 요즘 추세에 비하면 베젤이 좀 심하게 두껍긴 하네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이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 같습니다. 8인치 모델의 색깔은 블랙, 마린 블루, 펀치 레드, 카나리 옐로우가 있고요. 7인치 모델이랑은 색감도 많이 다르니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색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파이어 HD 8의 경우 8인치 H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고요. 7인치 모델보다 화면도 선명하고 작은 글자도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느낄 정도의 화질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7인치 모델은 조도 센서가 없어서 화면 밝기를 수동으로 설정하셔야 하고, 8인치 모델은 조도 센서가 있어서 자동 밝기 설정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7인치 모델의 경우 모노 스피커인데, 7인치 모델만 놓고 들었을 때는 그냥저냥 괜찮은 소리였는데, 8인치 모델은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에다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확실히 7인치랑은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7인치 모델은 스피커로 유튜브나 영상 볼때 오래 들으면 귀가 따갑고 피로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8인치는 7인치에 비해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이다 보니 큰 소리로 계속 듣고 있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7인치와 8인치 모델 둘다 앞뒤 200만 화소 카메라이고 오토포커스 미지원에 720픽셀 해상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모델 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 간단한 영상 통화 정도의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 HD 8인치가 출시됐던 2018년의 경우에는 7인치는 8기가와 16기가, 8인치는 16기가와 32기가로 나와서 8인치가 기본 저장 공간이 더 많았지만, 2019년 현재는 7인치 모델이 9세대로 출시됨으로 인해 기본 저장 공간은 7인치 모델과 8인치 모델이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10인치의 모델은 얼마 전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8인치 모델은 아직 새 모델 소식이 없더라고요. 일단 2019년 현재 7인치 모델과 8인치 모델의 저장 공간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9세대 7인치 모델의 경우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 최대 51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했지만, 8세대 모델은 마이크로 SD 카드로 최대 400기가바이트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인치 모델과 7인치 모델 모두 미디어텍의 1.3기가헤르츠 쿼드코어 프로세서 MT8163을 채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8인치 모델은 64비트 커널이고 7인치 모델은 32비트 모드 커널인데다가 8인치 모델은 1.5기가 램이고 7인치 모델은 1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두 모델이 엄청난 성능 차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의외로 8인치 모델보다 7인치 모델 점수가 더 높게 나왔고요. 다만 앱 전환할 때 7인치 모델은 가끔 램 부족으로 인해 앱이 다시 실행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둘다 게임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프로세서이니 게임을 위한 용도로는 두 모델 다 구입하셔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8인치 모델은 기본 제공되는 5와트 충전기로 6시간의 충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10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이라고 합니다. 8인치의 배터리 용량은 4,000
2750mAh이고요. 7인치의 경우에는 3200mAh였으니까 확실히 8인치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다 보니 비슷한 사용 환경에서 7인치보다 1시간 정도 더 긴 사용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1인치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치고는 배터리 용량 차이가 꽤 나네요. 대신에 7인치는 무게가 286g으로 요즘 나오는 화면 큰 스마트폰이랑 조금 더 나가거나 비슷한 무게지만 8인치는 363g으로 7인치보다는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한 손으로 오래 잡기에는 손목에 좀 무리가 가는 무게였습니다. 8인치가 배터리 용량이 더 많지만 무게가 더 나간 점은 단점이겠네요. 정리해보자면요, 미세한 차이의 빠릿빠릿함과 아주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원하시고 이어폰보다 스피커로 영상이나 음악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이시라면 8인치 모델로 가시면 되겠지만 스피커 성능과 램 크기의 차이를 빼면 가성비에서 가격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8인치 모델보단 저렴한 7인치 모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다 게임을 돌리기엔 적합하지 않고 영상이나 간단한 웹서핑 등의 사용면에서는 가끔 조금의 버벅거림이 있어도 저렴한 가격이 충분히 쉴드를 쳐주니까 라이트한 사용에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피커 때문에 7인치보다는 8인치가 사용하는 데 있어 만족감이 더 크긴 했지만 8인치와 7인치 두 제품 중 무엇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 중에 조금 더 큰 화면 크기와 스피커나 0.5GB 램의 차이가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 고려 대상이 아니시라면 당연하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7인치 모델로 가시는 게 가성비 면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비교해드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